이거 완전 야비엔 쇼게임 시리즈의 끝판왕을 달리는 거거든 이게. 스핀.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? 이렇게 치면 야비하지만 신기한 쇼게임. 어마나? 신기하죠? 또로 야비한 쇼게임이에요. 네, 진짜 특히 여자분들이나 완전 저기 초보자들 위한 진짜 야비한 쇼게임을 내가 공개 안 한 야비한 쇼게임을 내가 공개해 줄게. 웨지 하고 공 많이 갖고 와요. 많이 갖다 주세요. 아이고 바구니째 들고 온다. 아 전재산? 꽁꽁 숨겨놨더라고. 유튜브에 공개 안 한 야비한 쇼게임을 사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줄게. 진짜 쉬워요. 그러니까 전재산 갖고 온 거야? 전재산을 갖고 왔습니다. 우리 전세 났잖아 오늘. 잘 보세요. 핀 저기야. 지금 몇 미터 정도냐면 15미터 정도 되잖아요. 에이, 너무 멀다. 좀 가까이 와. 사모님들한테 너무 멀어. 10미터 정도부터 시작할게요. 되게 쉬워요. 되게. 어떻게 할 거냐면 연습 스윙을 먼저 해. 진짜 이거는 그냥 띄울 수도 있고 멀리 가면 띄울 수도 있고 요거 치면은 그린 주변에서 미스는 없어요. 잘 보세요. 어디에서 우리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서 오른발에 나서 제가 알려줬잖아. 이렇게 싹 나서 전체를 오픈하고 여기서 이렇게 쳐라. 잘 보세요. 그냥 빈 스윙을 할 거야. 여기다 안 놓을 거고 공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. 어디 있어요? 오른쪽에 거의 이만큼. 자, 그럼 저쪽을 치죠. 그럴 때 요렇게다. 그럼 헤드 페이스를 핀이랑 맞춰. 이렇게 맞죠. 그럼 난 여기서 잡을 수는 없잖아. 내 손은 가운데서 잡아야 되잖아. 그럼 어떻게 돼요? 헤드 완전히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? 이게 닫아야 돼요? 자, 보세요. 그래 놓고 여기서 톡 이렇게 치면 돼. 그러면 이걸 들지 마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, 이거 진짜 쉬운데, 이거 완전 야비엔 쇼게임 시리즈의 끝판왕을 달리는 거거든, 이게. 잘 보세요. 완벽하게 놓고 오픈해. 약간 이것도 살짝 오픈하면 좋아요. 쇼게임 오픈해. 막 이 정도로다, 바깥에다. 그리고 이게 놓으면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되겠죠. 이게 클럽 헤드 페이스를 이렇게 맞춰.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. 들어서 그냥 톡 이렇게 쳐요. 봐봐. 그럼 비슷하게 가죠? 쉽지? 똑같이 자. 한번 해봐요. 일로 와보세요. 네. 사원님부터. 공을 여기다 놔야지. 공이 여기 있어야지. 한 이 정도. 그거 살짝 오픈하고. 그렇지. 네.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그 다음에 순서대로 놔요. 그렇지. 그럼 봐봐. 클럽 헤드 페이스가 어디야? 일로 가죠. 일로. 지금 봐봐. 일로 가잖아. 네. 그 일로 가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렇지. 이렇게 닫아야지. 그래서 여기서 그냥 턱! 이렇게. 봐봐. 열리지 않게. 턱! 박어. 해보세요. 그렇지. 그렇게 박는 거야. 수도. 더 닫아야지. 이 수도 봐봐. 그래야지 이 방향이잖아. 그쵸? 더 세게 박아요. 톡. 자, 봐봐요. 그냥 팍 박어. 엄마. 나가죠? 네. 신기하죠? 네. 야비하지만 신기한 쇼게임. 자, 다시 한번 해보세요. 한 번 더 해야지. 자, 봐봐. 그러니까 여기 에이밍을 딱 잡고 네.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잡아. 사부님 봐. 이거 잡아요. 아니 저기를 봐야지. 저기를 살짝 오픈해야지. 원래는 발이 공이 여기 있다가 발을 저쪽. 그렇지 그렇지. 그 몸이 저쪽으로. 네. 여기 나요. 여기 있다 생각하고 체드 닫고 빈 스윙. 그렇지. 손은 가운데 두고 톡 찍어. 더 세게. 투덥 했을 때 헤드 방향 어디야? 그럼 절로 가겠죠? 그렇지. 이렇게 닫아야지. 그렇지. 이 방향이잖아. 이 방향이면 일로 가잖아. 저쪽으로 튀겠네요. 그렇지. 우리 저쪽 우측으로 가겠지. 톡. 그 여기 떨어지죠? 조금 더 세게. 이거 세게 쳐도 멀리 안 가요. 아, 그래요? 빡. 그렇지. 더 세게 쳐야 돼. 그렇지. 더 세게. 잘 보세요. 톡. 아유, 여기 너무 잔디 이렇게 됐다. 자. 이거 닫아야 된다니까? 그렇지. 톡. 봐봐. 되게 신기하죠? 네. 자, 다음 손님 오세요. 손님 받을게요. 자, 다음 손님. 자. 네, 레슨 맛집이라 찾아오셨어요? 네. 자, 어디를 쓰 일단 해. 원래대로 어디를 쓰. 어디를 쓰. 살짝 오픈해야지. 그런데 사부님 원래 하던 어디를 쓰 여기잖아. 여기다 놓으라는 거지. 그럼 봐봐. 이렇게 되면 열리죠. 이만큼 다 돼. 이 헤드페이스 방향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돼야 돼. 그냥 들었다가 탁 이렇게 쳐봐요.
딱 봐봐. 그 여기 떨어지죠. 봐봐. 다시 해봐요. 해봐. 톡. 봐봐. 여기 떨어지죠. 그랬을 때 딱 여기란 말이야. 그 헤드페이스 딱 닫힌 상태예요. 여기예요. 요 방향. 다시 빌딩. 톡. 자 그래. 톡. 그냥 톡 드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. 자, 톡 쳐요. 바깥에 놓고. 어마나? 신기하죠? 공도 뜨잖아. 신기하죠? 쳤을 때 그냥 공이 톡 나가죠? 네. 자, 다시. 봐봐. 그러니까, 또 왜 박어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. 열리면 안 되네. 사원님이 뒤를 쳐서 이렇게 톡. 이 손 힌지로 치는 거야, 힌지로. 힌지로 이렇게. 이쪽으로 살짝 한 발짝 와보세요. 봐봐, 힌지로. 탁 이렇게 치는 거야, 들지 말고. 자, 근데 이렇게 치면 일로 간다니까. 이렇게 쳐야 돼. 자, 한번 해보세요, 사실. 그래! 그래! 그렇게 치라고! 오른발 쪽에 더 놓으라니까, 여기에. 여기, 오른발 쪽에. 오른발 완전 바깥쪽에 놓는 거야, 사모님. 톡! 톡! 봐봐, 와. 뻥 나가잖아. 근데 스핀도 먹는데, 이렇게 치면? 희한하게 멀리 안 가요. 그쵸? 한 번 더 할까요, 사모님? 네. 한 번 더 해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요거, 요거 잡고. 재밌지? 네.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내기 해가지고 동반자들이 싫어하지. 그렇지. 이렇게 봐면 봐봐 이렇게 가잖아 사원님. 그러니까 사원님 맞춰야 된다니까. 봐봐 이렇게 돼야지 똑바로 가겠죠. 그러니까 톡 이렇게 돼야지. 손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립을 돌려 잡는 거야 이렇게. 그러니까 톡 쳐요. 위. 더 세게 쳐야 돼. 그러니까 어디 떨어져.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디 떨어지는지 톡. 더 세게. 그렇지. 떨어지 여기 떨어지죠.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돼 그냥. 그래서 헤드 더 닫아요. 더 닫아. 봐봐. 탁 치잖아. 그럼 이렇게는 간다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연습을 하면 거리감도 되게 쉽고 미스가 절대 안 나요. 신기하죠? 자, 퇴장. 재밌죠? 요거는 유튜브에도 없어. 아직까지. 한번 해봐요. 아, 열렸어. 열렸어. 헤드 더 닫아야 돼. 헤드 더 닫아야 된다니까. 톡. 떨어지는 데를 확인해. 빈스윙 했을 때. 빈스윙 했을 때. 힌지 유지하고. 거봐. 이렇게 치어도 한 15m 가잖아, 사모님. 그러니까 약간 타감이 좋아지지. 자, 재산 갖고 가세요, 재산. 자, 이 쇼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극도로 야비한 쇼게임이에요. 절대 미스가 나지 않거든. 자, 골프를 얼마 치지 않은 우리의 사원님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. 자, 다시 마지막으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, 원래대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. 원래대로 어프로치를 한 상태에서, 진짜로 힌지를 유지해놓고 떨어뜨려 보세요. 어디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세요. 여기 떨어지죠, 보면. 보세요. 공을 여기다 놨는데, 힌지를 유지하고 그냥 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야. 수직으로. 그래서 뭐 이렇게 들거나, 뭐 팔로스루가 없는 거야.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여기 떨어져요. 저는 지금 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. 여기다가 볼을 놓을게요. 여기 위치에다가. 여기 위치에다 볼을 놓은 상태로 핀을 보고 핀과 이 헤드페이스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. 그 다음에 힌지를 유지해서 그냥 들어서 똥 치면 똥똥똥똥똥똥똥 비슷하게 스핀도 먹고 다시 한번 보세요. 놓으면 여기서 헤드페이스 딱 맞추고 그냥 힌지를 유지하고 수직으로 떨어뜨려. 여기 떨어져요. 지금 여기 그러면 요 위치란 말이에요. 요 위치에다 놓고 자 들어서 그냥 똑 땅 치면 비슷하게 이렇게 헤드를 들지 않죠. 자,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탈출. 뭐 러프 뭐 아무런 거 상관없어요. 제가 다시 한번 러프해서 보여드릴게요. 뭐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많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, 뭐 러프 보세요. 막 이렇게 막 제가 밟을게 막 밟어 공 밟아요. 자, 공 밟아서 이게 났어요. 그러면은 이 탈출하기가 힘들잖아. 밑으로 가기가. 그래서 잘 보세요. 여기서 놓고 여기 놓은 상태로 조금 더 바깥쪽 핀 방향 요 방향이에요. 그래서 탁 놓고 옆에서 탁 치면 어느 정도는 탈출을 할 수 있다. 다시 한번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더 안 좋은 상황. 박아버려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러프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여기 가운데 여기 뒤에보다는. 그래서 좀 앞에를 조금 요거보다 앞에 때린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그냥 빡 치면 빡 나가죠. 여러분
극도로 야비한 쇼게임. 이게 유튜브 없지만 저희 회원님들 알려줘야 되니까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. 방법은 알죠? 여기 놓고 헤드페이스는 잘 맞춰야 돼. 그리고 이거 힌지 위에서 뭐 그대로 떨어뜨린 거야. 똥똥. 거기서 똥똥 치면 진짜 재밌어. 이 게임은 이 손맛도 좋고,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투바운드의 스피 먹는 거 착착 약간 낮게 가면서 착착 그런 쇼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엔 조금 당황할 수 있어. 처음에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나가.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재밌지 이거 하면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딱 놓고 이 상태 완전히 바깥쪽 톡톡 살짝 오픈하고 살짝 오픈하고 마지막 바깥쪽 탁 탁탁탁탁탁탁탁탁 마지막 들어가냐? 오!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극도로 야비한 쇼게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이상 박가는 부였습니다. 가시죠.